안녕하세요.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자동차 신형 K3입니다. 신차 발표회를 통해서 외관 디자인과 실내를 리뷰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때 못 봤던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제가 신차 발표회 때 못 봤던 부분인데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차체 전면에 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넓고요. 그로 인해서 차가 더 넓어 보이고 차가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과 통일성 있는 부분은 이 헤드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서부터 측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길쭉하죠. 그래서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약간 부메랑을 형상화한 듯한 그런 날카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하단 범퍼 볼 수 있는데 사실 양산차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튜닝을 한 것 같은 느낌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 감각을 만족시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측면 살펴보고 계신데요. 준중형 차량이지만 거의 중형차의 그런 느낌처럼 길쭉하고 늘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C필러 디자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거의 쿠페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차를 더 길쭉하게 보이는 효과들을 내고 있고 마치 포르테 쿱 예전 모델이죠. 이 연상되는 것처럼 이 C필러 디자인이 상당히 두툼하게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 중앙에 이제 도어 쪽에 요즘에 디자인을 많이 가미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선도 넣고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데 이 K3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냥 벨트 라인이 쭉 연결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평평해서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을 보시면 이 차량이 커진 것만큼이나 작지 않은 17인치 휠을 적용했는데도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하우스가 약간 휑한 느낌이 있는데 벌써 K3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인치를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휠하우스가 상당히 좀 가득 차 보이는 느낌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살펴보고 계신데요. 리어램프 디자인이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리어램프 디자인 안에 이제 LED로 이렇게 선이 꾸며져 있죠. 근데 활씨를 이렇게 당긴 것처럼 이렇게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 K3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부분이고 K3만의 그런 독창적인 디자인 느낌을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방향 지시등이 전면하고 마찬가지로 F자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 통일성을 가져가서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역할을 하고 있고 하단에 이제 범퍼를 보시면은 특별한 디자인 포인트는 없지만 그래도 검정색 계열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머플러 디자인까지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은 진짜 넓어요. 거의 중형차급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만큼 넓고 보시면은 이쪽 안쪽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폴딩이 안 돼요. 폴딩이 안 되고 여기 중간에 스키스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꽤나 큰 불만 사항으로 지적이 될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 한 1년, 2년 안에 아마 부분 변경 모델을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 제가 탑승했는데요. 우선은 계기판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계기판 디자인이 뭐 디지털로 화려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아날로그고 시인성은 상당히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지금 뭐 거리 88.8km를 제가 리셋하고 달렸는데 연비는 14.2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주행하면서 다시 리뷰를 할게요. 그리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파지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느낌이 좋고 또 펑션 기능들이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다 있어서 웬만한 그런 다 조작들을 손을 떼지 않고 스티어링 휠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좋고요. 그리고 또 이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또 탑재가 돼 있어서 측면에 이제 차량이 있는 것들 감지도 되고 또 반자율 주행 기능을 좌측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상당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하고 기능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좋고 또
또 메뉴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상당히 메뉴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듯이 큼직큼직하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쓰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아래쪽에 직관적인 버튼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누르면 바로바로 이렇게 메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오토 에어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조작은 되게 좋아요. 조작은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데 아쉬운 부분은 이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래도 사용하기는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또 옵션이 좋은 상위 트림인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안쪽에다가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래쪽에 뭐 시거잭이라든지 휴대폰 충전 그리고 휴대폰을 연결했을 때 애플 카플레이 등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의 느낌을 보면은 기존과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또 이런 소재나 이런 부분도 과거의 K3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2열 좌석도 제가 앉아볼게요. 2열에 제가 탑승했는데요. 우선은 1열에 제가 앉은 자세 그대로 지금 2열에 탑승을 한 거고, 보시면은 한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요. 제가 조금만 더 편하게 앉아볼게요. 편하게 앉았을 때도 뭐 엉덩이나 허리 이런 느낌은 편안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엉덩이 쪽이 약간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감싸주는 느낌이었으면 좀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중간에 이제 센터 터널이 높게 나오지 않아서 이 중간에 앉으신 분도 그렇게 다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위쪽을 헤드룸을 파놨어요. 그래서 키 크신 분이 앉아도 이렇게 머리 공간은 충분하고 지금 보셔도 제가 머리 이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 이제 팔 각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당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중형차만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인 4명 기준으로 패밀리 세단으로 운영해도 뭐 부족함 없는 적절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행하러 가보겠습니다.